안녕하세요, 소프예요. 오늘 전자레인지 요리는요, 고등어 조림입니다. 근데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레인지 용기들을 좀 구매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다이소 가는데 다 있더라고요. 일단은 신기한 게요밥 짓는 그릇이 전자레인지 밥 짓기가 있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굳이 여기다가 밥을 하려고 그 난리를 쳤던 것인가? 요렇게 용기가 나옵니다. 요거 사용법 오늘 테스트 해볼게요. 여기 사용법대로라면은 종이컵 하나 분량의 쌀을 씻어서 여기 담고요. 물을 종이컵 하나 반, 1.5배로다가 하는 거고, 20분 이상 충분히 불려준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20분은 불려야지 가능하다 그래서 미리 씻어놨어요.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7분 넣고 돌린 다음에 꺼내놓고 7분 동안 뜸들인 다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먼저 해놓고 고등어 조림 해서 먹으면 끝. 그래서 일단은 밥은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위에 뚜껑이 있고 속 뚜껑이 있어요. 그래갖고 밥을 지금 쌀을 씻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 불려놓은 상태. 그리고 속 뚜껑을 안쪽으로 가게 닫고 겉뚜껑을 닫아서 돌려갖고 여기 딱 밀착되게 2,000원이에요. 오늘 한번 이거부터 돌려놓고 시작할게요. 7분. 자, 됐고. 다음 이것만 산게 아니에요. 1,000원짜리와 1,500원짜리 두개 샀어요. 찜쿡이라고 있더라고. 이게 전자레인지용 용기더라고요. 1,000원짜리가 이렇게 밑받침 있고 연수대 뚜껑에서 요게 1,000원. 요게 1,000원이고 요거는 통에 구멍난 물받이 바구니 속바구니 하나 뚜껑 하나에서 1,500원. 여기다가 고등어 조림을 해볼 거예요. 기가 막힐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돌아간 동안에 준비를 할게요. 자, 요게 뭐냐? 아까 쌀 씻으면서 닦아놓은 이 쌀뜨물. 요거 생선 조림에 쌀뜨물 들어가줘야 이 국물에 농도가 생기면서 진한 국물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자, 일단 고등어는요, 국내산 생고등어 준비를 했고, 자, 무랑 양파, 마늘, 양념장 이런 거 준비했습니다. 무부터 준비를 해야겠죠? 이를 껍질 싹 까서 싹딱 요래 해갖고 너무 두껍지 않게 하세요. 이거 전자레인지라 이게 깊이 안 익을 수 있기 때문에 딱 준비를 해서 일단은 반만 밑에다가 반만 이렇게 깔아주는 거예요. 요라고 반은 위에다가. 왜냐? 요 무에서 익으면서 그 달큰한 무즙이 고등어를 타고 내려오면서 단맛이 고등어에 싹 배가지고 밑으로다가 또 무랑 떨어지면서 그게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서 국물이 밑에서 이제 탁탁 끓으면서 막 고등어랑 막 이렇게 막 섞이면서 아우 그게 맛있는 거거든. 이렇게 됐고 이제 양념장 무 준비됐으니까 양념장 만들어 볼게요. 마늘 일단 다져줄 겁니다. 자, 마늘. 고등어가 두 마리라 양념이 좀 양이 돼야 될것 같아. 고춧가루. 하나, 둘, 세 숟가락. 그리고 진간장. 똑같이. 하나, 둘, 셋. 자, 밥은 다 됐어요. 아, 이것도 어쩔 수 없이 넘치네. 뻔뻔하게 안 넘치는 척 하고서는 판매를 하더니 밥이 이렇게 됐거든요. 일단 요렇게 7분 뜸들이라고 돼 있으니까 요렇게 뜸을 들이래요. 7분 동안 요대로 그냥 내비두란 얘기야. 간장이랑 마늘이랑 고춧가루 들어갔죠. 여기에 약간의 후추 적당량, 그리고 맛술 하나 둘. 그냥 양은 다 똑같이 해줍니다 그냥. 요래 해서 양념장을 딱 만들어 두세요. 약간 숙성되게 요렇게 간단하죠 양념? 이렇게 딱 놓고 양파 채. 양파도 너무 얇게 하지 말고 그냥 양파도 썰어 준비 끝. 자, 고등어를 씻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순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등어를 깨끗이 헹궈서. 자, 아까 준비해 놓은 요 그릇에다가 이제 담아 주는 거죠. 이렇게 세개 깔고 나면 중간에 양파 그리고 약간의 양념장. 그리고 또 고등어. 그리고 양파. 그리고 무. 아까 남았던 무도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준비한 쌀뜨물 좀 넣고, 요 양념장도 너무 뭉쳐 있으면은 맛이 잘 배기 힘들거든요.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얹어주고 요리하고. 아, 파를 파 넣어야 된다. 파, 이 파가 또 비린내 잡는데 또 1등 아닙니까? 너무 많이 넣으면은 그러니까 딱 요 정도만 요래 하고 딱 깔끔하게 참기름 한 바퀴 딱 됐어. 자, 이제 뚜껑을 덮고 전자레인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돌아가겠죠? 요거는 기본 10분은 가야 돼요. 13분? 15분! 15분 일단 갑니다. 이게 터지긴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약간 안에 이제 습이 차잖아요. 그러면은 알아서 빠지게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밥 열어봐요. 7분 아직 안 되지 않았나? 근데 밥이 아까 처음 나왔을 때보다 좀 부풀은 것 같아. 되게 밥 같아요. 고등어 조림이랑 어울리는 거 뭐 있어요? 흰 쌀밥. 통조림도 가능은 한데 고등어는 생물이 좋고 꽁치는 통조림이 더 맛있어요. 자, 됐습니다. 한번 꺼내 볼게요. 뭐 터지거나 한 거 전혀 없습니다. 딱 15분 돌린 거거든요, 지금. 고등어 조림 15분 돌렸는데, 자, 상태가 어떨지. 하나, 둘. 와, 냄새는 대박이에요. 일단 고등어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맨 위에 있는 물을 한번. 물 나쁘지 않고. 와! 대박입니다. 해냈어요. 15분 만에 그냥 고등어 조림 끝났어. 자, 이거 옮겨 담을게요. 그냥 바로. 자, 일단 국물이 좀 많기는 하지만 고등어 조림 완성이에요. 찌개 같은데 약간. 자, 밥도 이제 까볼게요. 밥. 이거 봐. 내가 아까 뒤집는 게 맞았어. 아래쪽 밥을 한번 먹어볼게요. 아래쪽은 잘 됐는데, 위쪽도 다 익기는 익었어요. 괜찮네, 잘 되네. 일단은 요만큼만 덜어서. 전자레인지만 가지고 이 정도 했으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물량을 좀 맞추면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전자레인지 조리 특성상 그 졸여진 맛을 내기는 힘들 것 같아. 고등어 찜 느낌으로. 대신에 이제 재료는 똑같이 넣으니까 재료의 맛이 어우러지는 건 가능. 다 괜찮네. 자, 고등어 비주얼.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딱 느껴지는 게 그 군대에서 찜통에다가 조림 같은 거 하거든요. 그때 느낌이 딱 드네요. 양념이 진하게 쫄아들지는 않았지만 이 속까지 잘 배어드는 약간 요런 느낌. 맛있는데? 약간 비리네. 고등어 속 그 뻑뻑한 살 뭉탱이 단백질 덩어리 쪽에는 약간 비린 맛이 나네요. 국물 좋다. 국물은 무맛이랑 양파맛이랑 다 우러나갔고. 아니야, 이거는 방법이 있어요. 생강수를 좀 넣어주면 돼. 생강 조금 하고 맛술을 좀 줄이고 소주를 좀 넣으면 이런 건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잡히는, 완전히 비려서 못 먹는 그 정도는 아니고. 우리가 설탕을 안 넣었잖아요. 설탕을 안 넣었음에도 들큰하게 이 채소에서 우러난 야채의 단맛이 우러나갖고 굉장히 감칠맛이 돕니다.
무가 지금 얇은 거는 좀 익었고 두꺼운 건 조금 서걱하고 한데 국물을 자작하게 하려면 근데 국물이 너무 없어도 고등어가 익는데 조금 무리가 생길 거예요. 밑에 깔려있으면 위쪽에 고등어의 이 수분이 좀 돌아야 되거든. 국물 자작하기는 사실 힘들고 이거는 많긴 하지만 이거에 최소 반 정도는 있어야 될 거야 아마. 좋아. 아, 고등어 이거 간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이 팍팍한 살 이거는. 아, 1층에 깔았던 거는 비린내가 안 나네. 근데 위에 있던 거는 이제 물이 완전히 잠기지 않고 찰랑찰랑했던 거는 살짝 비린내가 나요. 저 등푸른 생선 다 좋아하거든요. 꽁치, 삼치, 고등어, 참치 다 좋아하거든. 와, 밑에 국물 시원한 거 봐서. 아, 삼치 맛있지. 삼치는 밥 반찬도 짱이지만 소주 안주로다가 그냥 그 와사비 간장 싹 해갖고 삼치 딱 나왔을 때그 아직 삼치 껍데기에 기름기 그 구워지는 그 기포가 찌글찌글찌글찌글 올라오고 있을 때 껍질이랑 살쪽푹 찔러갖고 잡아갖고서는 푹 뜯어낸 다음에 와사비 간장이 촉촉촉 하면은 다 찍지도 않았는데 삼치 결 사이로 간장이 타고 올라와서 삼치 결이 까맣게 물 들어갈 때다 집어들고 소주 한 잔은 그냥 비운 다음에 그냥 먹고 그냥 팍팍하니 이 삼치가 얼마나 맛있어. 아, 삼치 좋아해, 삼치. 삼치 진짜 좋아해. 응? 유튜브계 이영자? 이게 전반적으로 안쪽에 들어있는 건 이렇게 투명하게 잘 익었거든요? 근데 위에 올라와 있던 거는 이 물에 덜 닿아서 그런지 덜 익은 게 살짝 보이네요. 양파는 완전히 흐물한데. 와, 호사보소, 고등어 이렇게. 어디 가서 고등어조림 막 7,000원 주고 시키면 두 덩어리 나오고 그런데, 그죠? 가시를 딱 빼내고, 자, 여기 뼈가 얼추 정리가 됐으니, 국물 딱 끼얹어갖고, 잘 익은 무랑 해서, 한 숟가락 이렇게 떠가지고, 꼬랑지 하나 먹고 끝내야겠다. 양파랑 무랑 달라. 양파가 캐리하냐. 야, 너도 요리할 수 있어.